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가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조용히 은폐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지난 5월 보도한 이하사 사건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직전 공군참모총장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보도 일주일 뒤에도 다시 외부 유출을 경계하는 지시를 반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일상적인 지시라고 하는데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는 공군 헌병 이모하사가 5년 전 부대 내에서 당한 끔찍한 일과 그로 인해 군 수사관의 꿈까지 좌절되고 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입대한 그에게 상급자들은 상습적으로 구타와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한 선임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이하사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귀를 깨무는 등의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하사는 공군 상담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감찰이 이어졌습니다. 감찰 결과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하사에게 성추행, 가혹행위 등의 비위를 저지른 8명의 간부 중 5명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이하사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됐던 양모 상사는 이하사가 군수사관 예비과정인 양성수사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기인 이하사의 선임수사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욕설로 가득 찬 음해성 메일이었습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은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데 기생하는 놈의 정체를 다들 몰라. 동료도 위계질서도 없는 그런 놈은 언젠가 살무사 새끼처럼 지혜비 살파먹고 올라간다. 이놈의 능력이야말로 수사관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고 만약 그의 과거를 알고도 이 새끼를 뽑았다면 나 할 말 없어. 이 친구가 양성수사관이 되지 못한 과정에 네. 과정에 제 편지가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유리 사탕을 먹으면 분명 누군가는 심하게 다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먹을 만지는 사람과 유리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언젠가 크게 사고를 나거나 마침 휴가를 간 선임 수사관에 업무를 대행하던 이하사는 우연히 이 메일을 받고 내용을 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사는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됐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함부로 열람, 삭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정리된 문건입니다. 5월 12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날 이 지시사항 문건을 토대로 공군의 각 예하부대에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언론에 절대 군대 내부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된 공문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 내부 일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4년 5월 27일자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사항이 작성되고 예하부대에 전파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5월 12일은 이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또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하사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이 하달된 5월 27일은 뉴스타파가 이하사 관련 첫 보도를 내보낸 5월 20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군참모총장 지시사항이 하달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공군이 예하부대로 내려보낸 또 다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대국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공군 문건은 우리 군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전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군이 안고 있는 잘못은 과감하게 드러내서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공군 측은 통상적인 군사보안 목적의 지시라며 이하사 사건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내부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하사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훈련 전으로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타군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도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군대 내의 일을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지시는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일병 사건 역시 이런 군의 폐쇄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폭행에 시달렸지만 윤일병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그렇다고 군 내부 시스템이 윤일병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국회가 윤일병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자료를 보냈는데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자료 현재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지만 그런다고 육군참모총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올라올 뿐인 거예요. 진짜 해결 방식은 유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하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 간부 16명 중 8명만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에요. 망마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은폐 조작 공화국. 이 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 입대한 군인이 해마다 15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여 명은 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결론으로 스스로 죽은 자해 사망 군인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예우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밤중에 제 아들이 모금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근무지에 초소에서 2인 1조로 군만은 초소에서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 결과들은 모두 거기에 정황이 맞춰져서 수사 결과가 다 나왔고 얼마나 막 이랬으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러나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여기 국방부나 청와대 찾아가 갖고 1인 시위하고 이래도 혼자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거는 들어주지가 않아요. 들어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해도 안 되는데 원인이 다 드러나고 결과가 다 드러나도 다 자살이고 일반 사망인데 진짜 군에서는
거의 그래요. 다 덮고 쉬쉬하고. 군 헌병대가 모든 자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장악한 가운데 이 죽음은 그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군 유족에게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임명하고 또 그 임명된 옴부즈맨은 그의 활동을 국방부로부터 독립되어서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국회에 책임지는 이런 독립적인 군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자들이고 내 자식 자들.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지휘관이나 내부 감찰, 수사 기관이 이를 덮어버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외부에 알리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군대의 폐쇄성이 계속되는 한 이하사와 윤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